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순서 그 영상 편지를 남기겠습니다. 오늘 제가 편지를 올릴 분은 뭐 우리 역사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할아버지쯤 되는 분입니다. 박은식 선생님. 유명한 역사학자이고 또 임시정부의 임시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에요. 아, 역사학자가 대통령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은식 선생님은 그분이 쓰신 책 너무나 유명한 책을 쓰셨죠? 우리 저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 혈사. 혈사와 통사를 쓰셨어요. 통사와 혈사를 쓰신 거예요. 근데 이 통사와 혈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통이잖아요. 그래서 통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분이 쓰신 게 바로 당대사입니다. 한국 통사가 독립운동 지 혈사를 쓴게 바로 불과 몇년 전의 얘기다. 10년도 안된 얘기를 갖고 역사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현재사, 당대사를 쓰셨는데, 저도 현재의 이야기를 역사로 쓰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조선시대의 역사 서술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주 자유로운 글쓰기로 당대사를 쓰셨는데, 저도 그런 입장에서 현대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이렇게 따로 써오진 않았고, 이렇게 이제 드리는, 이제 우리 박은식 할아버님께 드리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라고 부르겠지만, 역사 공부에서는 늘 할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우리 할아버님께서는 한국 혈사를 쓰셨습니다. 통사를 쓰셨습니다. 진짜로 혈사라는 제목처럼 책을 펼치면 피비린내가 자욱 큽니다. 그 앞에 통사, 너무너무 아파서 읽을 수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걸 저희가 100년이 지난 다음에 보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당대에 기록할 때 오죽하셨겠습니까? 더군다나 망명해서 있는 처지에서 고국에서는 그렇게 동포들이 죽어가는데 나라를 찾을 가능성은 쉽게 보이지 않나. 정말 아프고 피를 흘려가며 기록했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이어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느 역사책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요. 우리의 피로 적들을 수장시키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흘린 피가 부족했나 보다. 근데 정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죠. 근데 이번에, 우리 촛불,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6월 항쟁, 아마 부산에서 한 분이 희생되셨죠. 하지만 우리가 희생되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희생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광주를 거치면서 급변한 이제 2018년 초에서는 단한 명도 희생되지 않고 이제 이런 역사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할아버지 이 통사에 이 같은 통짜를 씁니다만. 통쾌한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과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충분히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써나갈 역사는.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이 세상이 변하는 거에 그런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촛불을 겪으면서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대를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한발 떨어져서 보면 우리 역사가 뚜벅뚜벅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박은식 할아버님께서 100년 전에 꿈꾸지 못했었던 것. 우리 아픈 것은 뭐냐면 분단이 됐습니다. 정말 또 새로운 아픔, 또 새로운 피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단 체제도 해체되어 가고 있고, 적어도 남쪽에서는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저희가 완수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아픈 역사가 아니라 통쾌한 역사를 써나가도 그 새로운 과제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님, 저희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동구의 역사통 첫 방송이었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부족함이 많지만 앞으로 저희가 보완해 나가면서 또 새로운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도 힘닿는 대로 댓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지만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을 모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시간을 오늘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요일 3시에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기방송을 목요일 3시에 하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3시 그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역사통은 노회찬 의원의 일주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 개인을 추모하면서 노회찬 의원 개인에 대한 얘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진보정당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리고 노회찬 의원의 뜻을 받들어서 진보정당을 발전시킨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3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